네,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성경 기록대로 휴거받습니다. 형경 기록대로 휴거받아요. 신랑을 기다린 신부처럼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. 다시 말씀드릴게요.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신부 단장한다고 카페 만들고 뭐 쫓아다니고 흰옷 입고 꽝꽝대고 아닙니다 여러분. 왕의 군대 아니에요. 아시겠죠? 어떻게 해요? 올바른 가정생활하고 올바른 사회생활하고 올바른 교회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그렇죠? 더욱더 깨끗하게 성화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. 그걸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아이들 바르게 키우고 세상의 악과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이런 악과 대적을 하고 그렇죠?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일들 하는 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. 카페 만들고 왕의 군대 한다고 그러고 와서 투표할 때 가서 딴 쪽을 찍어 놓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.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깨어 있는 거는 투표도 제대로 하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다시 말씀드릴게요. 투표도 제대로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.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예. 이런 걸 정확하게 목사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 가서 지지하고 공산주의자들 지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. 그건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. 그거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. 네,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.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.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죽어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. 믿습니까 여러분?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.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.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. 탁 사라지는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, 여러분. 이 일이 일어나. 이게 휴거의 신비예요. 이게 신비예요. 신비. 왜? 성경 기록대로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신비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